얘가 언제 그렇게 했어? 자연스럽게. 그리고 똑같아. 이거는 번외인데 문희준 씨한테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핫잭깟 알지가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생각한 건데 여자 버전 핫잭깟 알지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 기획을 또 처음에 문희준 씨가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 버전 이름 뭐 SES, 핑클, 베이비복스, 주얼리 합쳐서 세핑 베얼리. 세핑 베얼리. 아, SES니까. SES니까 세핑 베얼리. 세핑 베얼리. 아니, 근데 진짜 이런 팀들인데 거기서 그럼 누구누구 이렇게 하겠다. SES는 누구? 문희준 씨는 네. 베이비복스에서 어떤 분? 선택을 하신다면. 토니아씨! 네. SES! 예. 아, 잘한다. 아우, 잘한다. 아, 제일 잘하네, 여태까지. 제일 잘해. 아우, 어우, 역시. 아이템이다. 아, 좋네. 아우, 야. 자존심을 숨기는 것이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좋은 얘기입니다. 야, 저 사진 언제 건가요? 언제 찍은 새로 찍은 거예요? 요즘 겁니다. 요즘 거예요. 아, 이번에 그래서 요즘 저건 요즘 거예요. 사진 없죠. 아, 옛날 스타일로? 네, 옛날 스타일로 찍은 거예요. 아, 아, 일부러. 합성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숨기는 것이 노후 대책인 이유가요. 사실 팀이 깨지는 이유가 저 자존심 때문에 깨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뭐 내가 메인 보컬인데 왜 제가 더 인기가 많은 거야? 아니 뭐 내가 제일 춤을 잘 추는데 왜 뭐 얘가 유명세는 더 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서로 미묘하게 얽히면서 그게 사소하게 이제 쌓이다가 보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난 쟤랑 못하겠다 더 이상 폭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팀은 사실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이게 팀으로 뭉칠 수가 있는데 이제 자존심이 조금씩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네가 왜 거기서 N분의 1로 다 같이 나누고 있냐.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조금씩 욕심이 쌓이면서 결국엔 나는 혼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사실 팀이 해체가 되는데 저희는 다 그걸 한 번쯤 겪어봤었고 그거를 토대로 아 우리끼리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누가 만약에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누가 의견을 내면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이제 좀 더 말도 돌리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예, 확 내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게 다섯 명이 그렇게 서로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더 저희가 친할 수 있고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을까요? 그 후배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한테, 그쵸? 얼마 전에 저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후배인데 작년과 올해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느껴. 아유. 뭐 빼달라는 거 많고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생방송으로 한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진짜 애드립으로 제가 막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재미난 얘기나 막 이런 걸 하면 기분 나빠한 티를 내는 거예요. 생방에서 보면서 후배인데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왜?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기인데 왜 나한테 저런 걸 농담해? 이런 거죠. 근데 분명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되게 안 좋은 모습인데 저도 예전에 뭔가 그럼 초반에 분명히 나도 그런 실수를 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요. 끝나고 나서 야 이게 다 좋은데 미리 얘기해줘. 뺄 거 있으면 우리가 더 추가 좀 하게. 뭐 이게 생방송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웃고 그래야 너희들한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딱 그 당시엔 모르는 것 같아요. 인기가 너무 많을 때는 안 듣죠. 얘기해도 예 네, 몰라요. 몰라 들어도 안 들리죠. 네. 정치적으로 약간 좀 우여곡절들이 좀 있어요 지금 다 어떤 뭐 천명신 은근히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고 네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연은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진짜요? 그 술자리를 한 게 네. 이제 그 20세기 미소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예. 이제 첫 녹화 끝나고 나서 야 오늘 첫 녹화 시작인데 술 한잔 하자 되게 가볍게 네. 술자리 했는데 다들 아픔도 있고 철도 이제 좀
다들 어느 정도 다 들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